빨리 뛰는지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갑니다. 뛰다 걷다를 반복한 말들은 도로를 가로질러 유유히 거닐고 난데없는 말의 출현에 놀란 차들은 꼼짝없이 도로에 멈춰섰습니다. 남해선에 말이 나타났다는 고객의 제보를 받고 순찰차를 급히 보냈고 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관리를 하면서 오늘 오후 5시쯤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서부산 요금소 부근에 난데없이 승마용 말 3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말들은 고속도로 차량과 반대 방향으로 무려 17km를 달리다 출동한 경찰과 조련사에게 사로잡혔습니다. 고속도로에 나타난 말은 이곳을 역주행하다 1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이 말들은 부산 강서구 모 승마클럽의 말로 모두 5마리가 탈출했지만 2마리는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붙잡혔고 나머지 3마리가 고속도로에 난입했습니다. 바르케가 있는데 바르케가 넘어지더라고. 원래 그 꽉 조아지가 있는데 집안 갔다 사무실 들어오니까 네. 말이 고속도로 뛰어나갔더라고. 말들의 역주행 소동에도 다행히 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말 한 마리는 차량에 부딪힌 듯 다리를 절뚝거렸습니다. MBC 뉴스 윤주호입니다. 한 남성이 도벽 때문에 직장에서 잘리고도 손버릇을 고치지 못해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이 남성은 일기장에 죄책감을 토론하면서도 중독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끊기 어려운 도벽의 유혹, 이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약국에 들어간 한 남성, 약사의 눈치를 살피고 약품을 슬쩍 꺼내 의자에 앉더니 주섬주섬 가방에 담습니다. 이번엔 대형마트 가전제품 판매대. 이 남성은 노트북 컴퓨터와 부품들을 쓸어 담아 사라집니다. 경찰에 체포된 41살 황모 씨는 이런 식으로 각종 매장을 돌며 상습적으로 도둑질을 해왔습니다. 경찰이 황 씨의 다른 절도 행각을 알아낸 단서는 그가 꾸준히 써왔던 일기장. 황 씨는 일기장에 입사 3개월 만에 절도죄로 해고됐다. 어딜 가서든 뭔가를 가져오지 않으면 손해라는 느낌이 든다며 평범한 회사원이 절도범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묘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그만해야지라며 다짐까지 했지만 도벽을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고해성사 같은 겁니다. 조금이나마 죄송해서요. 법원은 황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그 배경엔 황 씨의 도벽을 강제로라도 치료할 필요성도 감안됐습니다. 세계적인 유명인사 중에도 도벽 때문에 망신살을 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난 2002년 할리우드 유명 여배우 위노나 라이더가 백화점에서 옷 수십 벌을 훔치다 붙잡히기도 했고 최근엔 린제이 로한도 280만 원짜리 목걸이를 훔쳤다 결국 법정에 섰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개그맨 곽한구 씨가 외제 차량을 훔쳤다가 구속됐습니다. 도둑질 그 자체를 통해서 어떤 쾌감이라든지 만족을 얻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 정신과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늘 도둑을 소도둑 만드는 도벽, 정신적인 질환이라는 인식이 없으면 결국 큰 낭패를 초래합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화려한 조명을 뒤로하고 입대하는 연예인 출신 사병들은 군에서도 활력소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군 입대를 앞둔 일반인들을 위한 다큐멘터리에도 출연하는 등 군 홍보에도 힘을 얹고 있습니다. 김대경 기자입니다. 동년 동월 19일까지 GOP 경계 체험을 명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충성! 영화 왕의 남자의 주인공이었던 이진기 일병이 출연한 영상입니다. 최전방 초소에서 실탄 사격과 철책 경계에 나서는 눈매가 매섭습니다. 복귀하는 길에 철책 하나하나 일일이 점검을 하는 중입니다. 국방부 소속 연해사병으로 복무하는 이 일병이 홍보를 위해 해발 1000m 산악지역에서 훈련한 겁니다. 매일같이 그곳을 오락내락 하면서 경계 근무를 늦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힘들게 그들이 임무를 또 감수하고 수행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주셨으면 바랍니다. 현재 연해사병들은 15명. 현빈처럼 연해사병이 아닌 전투병으로 입대하는 연예인들도 늘고 있습니다. 한 사람 군대를 가는 거를 모두 가는 길까지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현빈과 함께 오는 5월 전역을 앞두고 있는 공군의 조인성 병장은 소속 군 장병들의 자부심을 높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남자로서 군복무 하고 있는 걸 또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박수를 보내주시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좀 감사하게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국방홍보원은 연말까지 연예인 출신 사병들의 동의를 얻어 각 군의 다양한 훈련을 담은 영상을 제작해 소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대경입니다. 지난 대선 직전 BBK 의혹을 제기했다가 3년 만에 귀국한 에리카 김이 언론을 피해오다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장시간 조사로 초췌해진 김 씨는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강현섭 기자입니다. 어젯밤 11시 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로비. 검찰에 두 번째로 소환돼 13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은 에리카 김이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은색 코트에 라운드 티셔츠를 입은 김 씨는 오랜 조사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예전에 밝고 당찬 모습은 사라지고 눈빛엔 불안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지난 대선 직전 BBK 폭로 이후 왜 갑자기 3년 4개월 만에 귀국했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남기고 입을 닫았습니다. 지난달 갑자기 귀국하게 되신 계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청사를 빠져나와 승용차가 주차된 지점까지 걸어가면서도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어젯밤 조사를 받으며 두 차례 한식을 배달시켜 먹었지만 동생 병준 씨와의 대질신문에서는 곤혹스러웠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횡령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동생에게 책임을 돌렸고 서로의 주장에 다소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에리카 김이 옵셔널 벤처스의 300억 원 횡령을 공모했는지 여부에 대해 예상외로 검증할 내용이 많다고 밝히고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현섭입니다. 깨끗해야 할 학교에서 깨끗이 못한 행동으로 잡음을 일으킨 교원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관련 업체와 뒷거래 의혹이 있는 교장이고 또 한 사람은 촌지를 밝힌 교사입니다. 백승호, 현원섭 두 기자가 잇따라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놀이기구들이 철거된 채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2년 전 3학년 학생이 이 놀이기구에서 놀다 추락해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바닥에 완충제가 있어야 되는데 땅이었으니까 딱딱한 맨땅. 지금도 모래를 몇 번만 헤치면 바로 맨땅이 드러날 만큼 열악한 안전 수준은 근처 아파트와 너무 대조적입니다. 조금 놀이 해야 되는데 모래 양도 너무 적어요.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놀이시설만도 못한. 교육청 감사 결과 학교장이 구청에 모래를 깐다고 보조금을 타냈지만 엉뚱한 데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불량 놀이기구를 그대로 쓰게 해 아이들을 위험에 노출시켰습니다. 급식 식재료 납품업체와 수상한 관계도 드러났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선정한 업체가 불량 식재료를 쓰다 걸렸지만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돈으로 교장실에 세면대를 설치하고 개인 노트북을 사는가 하면 교육청 간부에게 난과 양주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제왕적이나 권력을 누리고 있는 교장한테 맞섰다가 본인이 개인적으로 감춰야 될 피해. 교장은 감사 결과가 나오자 병가를 내고 외부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작년 6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무실. 1학년 학부모가 봉투를 하나 내밀었고 담임교사는 못 이기는 척 받아 넣었습니다. 봉투에 든 돈은 100만 원. 이 교사는 9월에도 3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았고 상품권과 화장품, 스카프와 비타민제 같은 선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학부모와 담임과의 그 관계 때문에 그 미묘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사실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저희 학교가 문제가 났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다른 학부모